음력으로 9시월 달이 보여요. 변종된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뉴스 속보. 네. 뉴스 속보에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조금 다이렉트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지구상에서 일하는 모든 안 좋은 일들, 있잖아요. 재앙이라고 일컫는 재앙. 재앙이죠. 재앙.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이 느껴지시는지, 어디 한번 전화 실령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라는 네. 말하고 제가 오늘부터 신청 중입니다. 박수는 외칠까요? 아니, 재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박수를 치는 이유는 다행이어서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다가오는 2021년도 신축년에는, 예전처럼 뭐 세월호 같은 사건이나, 백화점이 무너지거나, 그런 큰 사건은, 우선은 올해는 신축년은 축복받은 해이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큰 재앙은 없을 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다행이네요. 하나 신축년 하반기 후달로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음력으로 9시월 달이 보여요. 변종된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뉴스 속보 뉴스 속보에서 일명 코로나 말고,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진 그렇죠. 바이러스. 바이러스인데, 변종된 바이러스예요. 알려지지 않고, 지금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바이러스, 업그레이드 된, 하나의 역병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와요. 뉴스 속보, 이렇게 뜨네요. 아직까지도 사스나 메르스가 종식된 게 그렇죠. 아니고요. 종식되진 않았어요. 코로나도, 계속해서, 증식이 될 망정, 그렇죠.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잠시 잠깐의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침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잠시 잠깐 종식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침체는 될 망정,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증식이 되어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이 있으시고, 그로 인해서, 내년으로다 2021년 후반기에 예, 좋지 않은 얘기가 잠시 잠깐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요번 바이러스에는 어떠한 것들을 조금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준비죠, 네, 준비. 준비죠. 예.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새로운 역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으시고, 건강상의 예, 문제로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죠. 예, 하도하도. 그런 준비라는 얘기는 예방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과학자나 의료진의 기술로 인해서 막음과 대처할 수 대처할 수 있게끔. 있는 것들은 있지만은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에서 준비라는 것들이 무속인들의 어떤 예방이나 비방 말고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면 마스크 쓴 거.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 그렇죠. 호흡기를 막아서 유독가스를 막는 그런 화면들이 지금, 제자 눈으로 화경으로 보이는 것을 보아하니,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자유롭게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힘들 내시고, 뭐 바이러스가 다가오니까 너무 두렵다 무섭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세균에 의해서 맞죠. 예, 돌고 도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면역성을 강하게끔 좋은 것도 조금 드시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수면 그리고 운동. 네. 그렇죠. 체력의 보강이 되려면은 근육이 많아야 면역성 체계가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내 마인드, 내 마음. 스트레스만큼 가장 위험한 게 없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요즘 가만 보아하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수입이 짭짤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네. 좋은 마음으로 건강하게 생각하시면서 생활을 하세요. 예,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2021년도 혹시나 또 다가올 새로운 재앙에 대해서 네. 콘텐츠를 제작해 봤고요. 네. 다음에도 더 신나고 재미있는 무속에 관련 콘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